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6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조회수도 착실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좋은 유용한 유익하고 재미있는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무감이 강해집니다. 유익하고 재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익하기만 하면 너무 좀 딱딱하고, 재미만 있어도 좀 허전하고, 이두 가지를 어떻게 겸하느냐 하는 게, 저는 옛날 잡지 만들 때부터, 이 방송을 할 때부터 고민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상황이 보통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국민이, 국가가 존망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연히, 딱딱한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은 가끔은 어제 카사블랑카 영화 이야기도 하고 역사 이야기도 하고 해서 좀 리듬을 천천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게 잘 호응해 주셔서 좋은 반응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막 그렇게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 탈당을 거부를 하면은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명이란 뜻이죠. 출당,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뭐 등등 한자락 깔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인권 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세 사람을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탈당을 스스로 안 하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선거에서의 실패, 탄핵 사태를 초래한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것이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아마 내심은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보수가 연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경상도에서라도 교두보를 지켜낼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바른정당 바른이라고 말을 하니까 조금 그런데요. 이른바 바른정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바른지 안 바른지는 좀 문제가 있죠. 옛날에 열린 우리당이라는 정당이 생겼을 때 저는 항상 기자들한테 열린당이라고 쓰든지 우리당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당이 아니니까요. 내가 그 당원이 당원이 아니니까. 이른바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되죠. 바른정당과 손을 잡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낸다. 이런 구도로 보입니다. 핵심은.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따져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른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금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그중에 상당수가 탈당해가지고 다시 또 자유한국당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전 당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탄핵 주력 세력입니다. 그 사람들이 좌파와 싸웠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파와 싸웠던 박근혜 대통령, 자당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파와 손을 잡지 않았으면은 탄핵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뛰쳐나갔던 사람들 뛰쳐나갔고 그 중에 몇 분은 탄핵 찬성해놓고는 다시 자유한국당에 그냥 지금 눌러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불렀다. 촛불 시위가 이렇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더 악화되면은 나라에 큰 혼란이 온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 딱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좌파와 손잡는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희생시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다. 보수 세력을 위해서다. 좀 이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촛불 세력이면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자연히 더불어민주당 한국의 좌파 세력이 커져가지고 집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손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야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뭐, 반기문 총장을 영입하든지 해가지고, 반문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시켰습니다. 탄핵시킬 때 제가 기록을 위해서 그 12월 9일 탄핵 여부를 가리는 국회 표결을 앞둔 하루 전에 제가 조갑주닷컴에 뭐 짤막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좌익과 싸운 대통령을 좌익에 팔아넘기려는 이념적 배신자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 나와 좌익의 신부름꾼 역할, 좌익과 싸워온 대통령을 좌익에 팔아넘긴 부역자, 숙청이 보수 재성의 제1과업이 될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쓴 겁니다. 인간적 배신은 용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적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신도 양해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념적 배신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적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많다. 친북 좌익 세력과 손을 잡고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몰아내려는 세력은 이념적 간통 세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과 사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인과 내통한 것보다 수백 배나 더한 배신이다. 이 세력은 이미 좌익의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은 좌익과 싸워온 현직 대통령을 반대한민국 세력에 팔아넘긴 대가를 받아 보수 세력의 맹주가 되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 정치도 이상 이들은 폐륜 집단이다. 몸은 새누리당에 두고 영혼을 좌파로 팔아넘긴 것이 첫째이고, 광우병 선동, 사드 반대, 보안법 폐지, 통진당과 제휴, 북핵 비호 세력이 집권하는 길을 넓혀주는 심부름을 하는 게두 번째다. 결국 이것은 제가 쓴 대로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좌익 집권의 심부름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수인 역할을. 배신의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 촛불 시위에 겁을 집어먹고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 계산에 따라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저질렀던 측근 비리를 과장하여 한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격을 추락시킨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을 나와 대한민국으로부터 온갖 혜택을 만끽하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서운함과 좌익들이 대한민국의 조정실에 들어갔을 때의 끔찍함을 교량할 줄 모르니 교육의 실패 사례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기 나간 사람들이 이름을 쭉 적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금수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든지 하는 사람들의 아들, 딸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 그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한다. 그런데 이 정치란 게 뭡니까?
정치란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이전 대통령, 여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원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 선거 여왕이라고 불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출당한다, 제명한다. 그것 꼭 그렇게 하기 전에 취할 조치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진해서 그러면은 좀 물러나 달라는 물밑 접촉은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면은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뭐, 이념적 배신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저는 이득이 없다고 봅니다. 실이 더 많다고 봅니다. 다른 정당 사람과 손을 잡았을 때, 과연 한국에 그래도 한30% 되는 보수 세력이 잘했다고 박수를 칠 거냐?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더 외면할 거냐 하는 문제죠. 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과 탄핵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8대 0 탄핵 결정은 두고두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발벗고 나서서 싸워서 해야 되죠. 그것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불명예스럽게 밀어내면은 앞으로는 그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보수 세력이 반론을 제기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장애가 된다. 왜냐하면 투항, 이건 일종의 투항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재판을 할 수가 있느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을 왜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결정한 중요한 것, 특히 사드 배치 결정,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정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대통령 지시로 그 결정을 뒤바꾸는 거, 거기서 더 나가서 그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공무원,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무원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박근혜 노선의 잘한 점을 옹호를 해야죠. 더구나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정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뭐 직연시키려고 한번 해봤지만 국제 정세가 워낙 엄혹하니까 결국 추가 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추가 배치를 하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옳았고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점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려고 한 점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이 조치입니다. 이것은 인간적 의리로도 안 맞고 이념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이상 안 맞아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킬 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칠 때입니다. 석방하고 재판하라. 왜그 이야기 안 합니까? 출당을 요구할 때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때 자유한국당이 지지 세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잘한 점도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MBC 사태를 이것은 권력에 대한 언론 탄압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투쟁하는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계산에도 맞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으로 무엇을 얻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